도서 돈의 속성에서는 돈은 인격체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품성이 다르듯 돈에도 품성이 있고 성격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돈의 세계에서도 좋은 돈, 나쁜 돈, 성질 급한 돈, 배신할 가능성이 높은 돈 등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좋은 거 아니냐? 돈의 인격이 어디 있으며 이것저것 다 가리다가 언제 돈을 벌 거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돈 때문에 쇠고랑 차고 가족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부모 돈 많다고 안하무인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망가지는 거 보셨죠? 나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은 돈이 들어오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밖에 일도 술술 잘 풀려나가게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쁜 돈이란 부정한 수입을 말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벌어들인 돈, 빼앗은 돈, 착복한 돈, 도박해서 번 돈, 눈먼 돈, 이런 돈은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흉기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반면에 좋은 돈은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노동력을 이용해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 돈입니다. 더큰 자산을 몰려들게 하고 가족을 해치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돈이 바로 좋은 돈입니다. 사람도 끼리끼리 만나듯 좋은 돈은 좋은 사람에게, 나쁜 돈은 나쁜 사람에게 향합니다. 자, 그럼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 첫 번째, 품위 있게 행동하라.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욕하고, 투덜거리고, 남 비웃고, 헐뜯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 자랑 늘어놓고, 남 지적질 즐기는 거, 지저분한 차림으로 다니는 거, 사람 우습게 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익명 뒤에 숨어서 남의 글에 자기 의견에 반하는 영상이라고 또는 댓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반말하고 욕지거리하는 분들 계시죠. 이것들 모두 품위 없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품위 없고 척박하게 행동하는 사람 자신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으니 알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라도 품위 있게 행동하려면 자신을 먼저 성찰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좋은 돈이 찾아가게 하는 비법.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 데 망설이지 마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괜히 거절당할까봐 겁이나서 쭈삣쭈삣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 어디에는 물음에 답을 해주고 도움을 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보십시오. 얼마나 정성껏 답변을 달아줍니까?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거 남에게 떠넘기고 돈 부탁하는 거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탁과 도움 말고 일을 해 나가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몰라 곤란에 빠졌을 때 도움을 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 세 번째, 희생할 각오를 하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당연히 큰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즐거움을 포기하고 책과 함께 해야 하는 희생이 따르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회사만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과 휴일 시간을 희생하며 돈에 대한 공부를 하거나 또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엔잡러라고 부르죠. 이미 우리 주변에는 엔잡러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좋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더 오래가는 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들 중 하나가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메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억력이 뛰어나다며 그것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펜과 수첩을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핸드폰 속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든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사람들의 연락처, 사이트 로그인 패스워드,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장기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산을 오를 때 봉우리를 바라보며 오르듯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장기 목표가 없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처럼 떠밀려 살게 됩니다. 자극적인 것들에 몰려가지 않고 유혹에 물들지 않고 탐욕에 눈멀지 않으려면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장기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 여섯 번째,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세상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욕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약자를 돕는 일로 평생을 보낸 테레사 수녀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부처님조차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욕하는 사람들 쪽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을 수 있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과감하게 결별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자신부터가 더 나은 사람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야, 뭐 태양이 녹스냐? 야, 인생 뭐 별거 있니? 뭐 이러면서 느긋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또 만나면 술부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서운하면 친구 필요 없네, 그동안 내준 술값이 아깝네 하면서 인간관계에 부정적으로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좋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아무 노력 없이 자동으로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투자하면 바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비법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찔리는 구석이 많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가 일러준 비법의 핵심은 부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태도 말입니다. 기본 자세를 갖추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대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부자가 되어서도 분란 없이 그 돈을 잘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연히 도서, 돈의 속성을 기초로 했음을 밝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돈이 찾아오는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돈 많이 모아보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